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STV와 함께하는 오산 매거진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쟁과 호국 정신에 관련한 자료와 기록을 전시하는 기념관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산시는 평화의 미를 되새기는 현충시설 가운데 유엔군 초점 기념관이 있습니다. 일찍이 1950년 6.25 전쟁 당시 이 땅의 평화를 기원하고자 유엔군이 첫 전투를 벌였던 중미련 격전지, 스미스 부대원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전쟁의 아픔과 슬픔을 추모하는 유엔군 초점 기념관을 찾아왔습니다. 그럼 이곳을 담당하는 유태영 관장님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관장님, 지난해 개관한 유엔군 초점 기념관 설립 연혁과 규모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엔군 초점 기념관은 1955년 7월 5일 미 제24사단 장병들에 의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유엔군 초점비에서 설립하였고, 이후 1982년 전적지 개발 계획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신 유엔군 초점비를 건립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념비가 위치한 중미령 의미를 가치를 후세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기념관이 2013년 4월 23일 개관하여 국가보훈처로부터 현충시설이 지정되었고, 경기도 지정 박물관이 등록되었습니다. 특히 현재 다양한 교육 및 전시를 통해 유엔군 초전 인 중미련 전투를 기념하고 스미스 특수임무부대 전범 장병들을 추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국가보훈처가 지정한 현충시설이자 경기도가 지정한 기념박물관이로군요. 그렇다면 유엔 초점관 기념관의 규모와 시설에 관해서도 자세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기념관은 총 4,300평의 대지에 300평 규모의 지상 3층으로 기념관이 건립되었습니다. 1층에는 사무실과 전시에 앞서 고객들에게 전시를 구조를 상징적으로 볼수 있도록 도입 공간이 만들어 놓았고요. 2층에는 실제 전투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상설 전시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생하게 6.25 전쟁 당시를 느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층에는 교육 공간과 옥외 정원이 있으며, 현재 3층에는 체험실에는 공군 사진 특별전을 개최하여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야외 전시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전차 등을 전시하여 6.25 전쟁을 더욱 생생하게 표현하고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은 유엔군 초점 기념관이 설립된 후 짧은 기간에 많은 사업 선정과 더불어 박물관으로의 위상이 높아졌는데요. 사업 선정으로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우선 먼저 국가보훈처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현충시설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에서 기념관은 국민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문화해설사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가기록원의 전시시설 협력망 구축 사업입니다.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을 전시할 뿐 아니라 전시 기획 설치를 통한 공동 전시회 개최 등 기념관 문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을 공동 육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군본부와 협력한 전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현재 3층에는 공군 특별 사진전을 공군본부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6.25 전쟁 당시에 유엔 및 한국 공군의 활동과 활약, 한국 공군의 창설 및 발전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유엔군 초점기념관이 중미령 전투사의 학술적 문화적 자료의 초석이자 근간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가 필요했겠는데요. 어떤 기관과의 협력 체계가 이루어졌었나요? 네, 2013년 4월 23일 개관하여 주변의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성화를 도모하자 많이 노력했습니다. 교류를 노력한 결과 우선 한신대학교와 장안대학교 학술 교육 분야의 협력을 갖추어 기념관 도슨트 활동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군 부대로는 육군 281구 부대 3대대 또한 공군 10전투 비행단과 교류 협력을 관계를 체결하였는데 군부대의 주기적인 기념관 교육 방문 및 육군은 기념관 외부 전시와 환경 장비 협조를 공군과는 공동으로 특별 사진전 계획 및 전투기 대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가보훈처 등 다양한 위치와 분야를 기록과 협력 관계를 통하여 기념관의 협력화와 중미령 전투의 역사적 사실을 선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기관에서 많은 협조를 주셨군요. 다음은 뮤지엄의 생명은 자료 확보는 물론 기념관의 소장품 및 유물의 보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 초전미녀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우선적으로 유물은 보존할 수 있는 환경적인 시설 분야는 2013년도 3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하반기부터는 유물 및 자료를 확보하여 연구, 전시의 여건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국방부 유해발굴단으로부터 115점, 참전자 유족으로부터 61점, 전쟁기념사업 회부터 31점, 제3군수지원사업 사령부와 공군본부 등에서 전쟁 무기 등을 기증받아 전시실과 수장고에 비치 중이며 다양한 전시, 교육, 프로그램을 활동 중이며 관람객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박물관이나 기념관은 상설 전시뿐 아니라 기존 유물에 대한 특별 전시로 홍보도 하고 기념관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요. 이거 기념관에서 특별 전시를 준비하고 계시나요? 네, 지난해 참전자분들이 기증 유물을 가지고 기증 유물 특별전을 전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참전자에 대한 감사와 마음으로 전쟁의 참혹함을 몸소 느낄 수 있었던 계기가 마련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경우 체험 활동을 별도로 제작하여 전쟁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와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공군 특별 사진전을 특별 전시로 준비하였습니다. 저번 주 6월 20일부터 개관하여 올해 12월 말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6.25 전쟁이라고 하면 우리는 많은 지상군에 대한 내용만을 알고 있는데 당시 공군의 활약상을 뒤집어 보시면 현재 조명이 안 되고 있는 새로운 사실을 관람객들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현재 3층에 전투기 조종사의 조종석도 준비되어 있고 또 많은 사진전이 되어 있으니 한번 오셔서 관람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험도 하면서 특별 전시를 관람할 수 있어서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은 오산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공교육을 혁신시킨 교육도시인데요. 특화된 뮤지엄의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기념관은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교육을 한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실제 전시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구축하고 그것이 표현할 수 있는 체험 교구 등을 준비하여 교육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유엔군 평화교실 및 학기 중 운영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원받아 제작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다음으로 이곳은 스토리텔링의 특성화된 뮤지엄인데요. 유엔군의 첫 전투, 즉 중미령의 격전과 스미스 부대에 관한 스토리에 대해서도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 1950년 7월 5일 오산 주민호국의 유엔군과 북한군이 첫 번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7월 5일 새벽 3시 빗속을 뚫고 중비룡 고개에 도착한 스미스 특전임무대는 도로와 철로 부근을 진지를 구축하고 오전 7시 수원 부근에서 북한군이 전차 부대의 모습을 드러났고 8시 16분 사격을 시작으로 중비룡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북한군은 소련대 T-34 전차를 앞세우고 남진을 하였는데 5천여 명의 규모와 부대를 이끌고 내려와 스미스 부대를 압박하였습니다. 아군 적군 갈 것 없이 수많은 병사들이 쓰러졌습니다. 결국 스미스 특수임무대는 오후 2시 30분 퇴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스미스 특수임무부대는 540명 중 150여 명, 포병 31명이 전사하거나 실종되었으며 북한군 역시 전차 6대 파괴되고 150여 명의 전사자가 되었습니다. 유엔군과 북한군이 첫 전투의 승리와 단계없이 유엔군의 참전을 알리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북한군이 미군이 참전하지 않거나 적어도 개입하지 전 전쟁을 끝낸다는 계획이었지만 남침을 향해 하였을 때는 남침 개시 10여일 만에 미 지상군이 참전을 확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유엔군이 파병은 유엔 창설 이후 처음으로 유엔의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유엔군이 앞세우고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집단적 행동을 펼친 점에서 중대한 역사적 가치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아, 정말 많은 희생을 낸 역사가 깊은 기념관이군요. 이렇게 역사가 깊은 유엔군 초등 기념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과 기념관의 홍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기념관을 찾아주신 관람객들에게 기본적인 안내 제공하고자 리플렛을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해설서 같이 전시를 듣는 것 같은 전시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심도 있는 전시 관람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영문으로 제작하여 외국인들도 편안하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념관을 직접 찾아주지 않고도 정보를 살펴볼 수 있도록 국문과 영문으로 홈페이지에 구축하였으며 한국관광공사, 경기도관광공사, 국립중앙도서관, 정보아케이트, 기념관 정보를 등에서 홍보하여 경기도 이외에 더욱 많은 국민들이 기념관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이곳 기념관이 개관하고 다양한 사업 등으로 짧은 기간에 위상은 높아졌지만 일반적인 전쟁 기념관과 특화된 기념관으로서 아쉬움과 이를 보완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막 1년이 지난 신생 기념관으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기념관은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풀 구성과 사업을 통한 교류협력에 대한 형성을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6.25전쟁의 올바른 이해와 관심이 형성되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산 시민들께서는 지금과 같이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기념관이 앞으로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이 이렇게 애착을 갖고 열심히 해주시니 이곳 기념관이 더 활성화될 것 같은데요. 관장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곳 유엔군 초점 기념관은 따뜻한 가슴에 깊은 상처와 슬픈 이야기가 깃든 평화의 전당인데요. 우리나라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21만 오산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곳 중미령을 지켜낸 수많은 주군과
유엔군 기념관의 순관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오산시는 유엔군 초정관 일대를 독산성 일대와 연계해서 스토리텔링의 역사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상으로 OSTV와 함께하는 오산 매거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